계세요? 네. 가장 좋은 친구. 광우 형이요? 검은 거예요. 네. 피부가 너무 검해가지고요. 네, 그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아, 목이 답답해 죽겠어. 안 돼! 안 돼! 이거 사탕 가드 아니야! 뭐야? 이 퍼프, 퍼프. 얘 잘못 보면 이거 먹는 건 줄 알고 있어. 변신해 볼까요? 이거 푸샵, 푸샵. 남자라서 좀 소심하게 이렇게 들고 됩니다. 저 뭐를 해? 근데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이거 다 나오면 안 돼요. 시청자들이 리얼을 원해. 시청자들 토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광희는요, 광희만의 화장법이 있어요. 로션은 별로 없는 로션이에요. 좋은 제품이에요. 이걸 해라, 그냥. 부드러워요. 관리받아 부드러워. 까치까치하고 막. 광희야. 네가 목에다 그렇게 발라서 이게 목에 뭐가 다른 거 아니야. 목까지 손을 맞춰낼 거 아니야. 어? 가면 마술이? 근데 이런 거 다 얼마예요? 이거 몇 개 엄마 것도 있고요. 이거 엄마 것도 필요한 거야? 미용실 샵에서. 샵에서 또 갖고 오고. 이거 가방. 이거 엄마 보면은 막 훔쳐간 화장품 다 들키는 거 아니냐? 수분을 촉촉하게 줬거든요? 파운데이션을 해야 돼요. 저는 얼굴이 약간 흑인 톤이라 손으로 하면 안 된대요. 붓으로, 이 전용 붓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 다 쓴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유난히 까마니까 화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잘 받았어, 화장이. 봐보세요. 예? 네? 아주 착 받아요, 얼굴에. 아, 이거, 이건 진짜. 아니야. 무슨냐, 너. 왜? 오늘 이건 진짜. 빨리 칠해, 이렇게. 이마, 이렇게. 넓은 이마. 이마가 뭐는 거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좀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색칠 공부. 색칠 공부. 이렇게. 밝아진다. 너무 두껍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투명 메이크업 하고 있어. 야, 그냥 목에 뭐 나는 이유가 있어. 그만 좀 하려니까. 톡톡톡톡톡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또 까맣잖아요. 이럴 땐. 지금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금방 기름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샵에서. 이렇게 살짝 찍으래요. 살짝 찍은 거 같지가 않아요. 와, 꽃샷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좀 약간 변하긴 해요. 근데 얼굴이 까맣다가 갑자기 너무 하얘지니까 그게 또 부자연스러워지죠. 웅지야, 어? 섹시 비주얼을 어? 광희한테 줄 순 없잖아. 야, 나 옆에서 비포. 얼굴도 고쳐, 그 뭐야? 비포 애프터로. 거지 깽깽이 같이. 이래도 너 이겨. 사사하게 잘생겨갖고. 요즘 니쿤 눈썹이 대세거든요? 두텁게, 귀엽게. 섬세하게 여기. 그냥 눈썹이 좀 바뀌었죠, 이거 저쪽 하고. 절대 딴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샵이 하는 그대로 순서대로 해요. 잘하던데요, 솔직히. 샵 가서 메이크업 광희 형이 받은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그 물건 똑같이 다 샀어요. 이거 붓케이스 다 사고, 이거 퍼프. 그다음에 이거 탁 하는 거, 두들기는 거. 여러 가지 뭐 사서 더 이제 세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같은 여자도 아 같은 여자가 진짜 대단하다. 완벽하죠? 너 지금 너 춤추는 거랑 이 노래랑 나는 뭐가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선생님 생각할 때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많이 긴장한 거 아직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야, 너 가사 몰라? 아, 어? 너도 파고파고 30개. 노래 시간 없었냐고. 왜 이렇게 어물쩡거려? 어? 나 여기서 그냥 이불 깔고 잔다. 노래 2차 테스트 하는 거 남자 팀이냐 여자 팀이냐 평가하는 거라고. 심해. 네? 일단 안무를 틀리면 죽으니까. 근데 누나들을 보면 막 포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지.
하나. 짜여서 약간 뭔가 그 콧소리 약간 배울게. Everyday, everyday 보고 싶어. 거꾸로다. 네? 거꾸로라고. 어, 맞다. 레프트가 왼쪽이잖아. 네. 나 정말 목건들 미치겠어.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지고 강제로 붙잡고 정말 번호를 물어보고 싶어. 아니, 가성이 안 되나 보다. 야, 광희가 가성이 안 되냐? 원래? 다 갔어요. 원래 가성을 해? 하긴 해. 나 꺼. 케빈. 목에다 미치겠어.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지고. 한 번 더. 강제로 붙잡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어.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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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네 스위처 만났을 때 내 주위 아무것도 안 보였어. 너밖에 안 보였어. 그냥 너를 집에 데려가고 가고 싶었어. 음악으로만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케빈이라는 친구가 조금 가창력이나 이런 노래를 표현하는 표현력에 있어서는 제일 좀 뛰어나다고. 테스트 준비해요. 오늘 마지막 날에. 2차 테스트를 하루 앞둔 연습생 아이들. 모두가 마지막 피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광희를 주시하고 있는 용규 선생님의 표정이 밝지 않다. 리싱크를 했어야 되는데 춤을 몰두하느라고 리싱크를 안 했어요. 근데 용기쌤이 경고했어요. 몇 번 리싱크 해라. 선생님은 왜 뭐가 좋아서 그러셨고 저 다음 그 노래 원래들 했는데 너무 해줬잖아요. 방금 애가 좋아지고 또 원래?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우 그냥 어떻게 드디어 2차 테스트 당일. 긴장된 표정으로 약속 장소로 모이는 연습생 아이들. 야, 서봐 한번. 네. 몇 사이즈 남았어요. 야. 라지 클럽은 처음이에요. 색다른데요. 자, 우리 이제 심사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부담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긴장돼 죽겠어요. 연습한 만큼만 보여줄 수 있는.